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후보지 15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와 역세권 주변의 노후 지역을 개발해서 최대 4,5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의 발표부터 살펴봐 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 대책인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9호선 흑성역과 맞닿아 있는 재개발 추진지역. 2009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일부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한 10여 년이 넘도록 이 민간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60% 이내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안 했었어요. 정부는 이 지역과 광화문역 등 서울 시내 역세권 인근의 노후지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1,700세대의 노후지역을 4,700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원 분양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합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8곳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건축 후보단지도 정해졌습니다. 서초구 신반포 19차, 용산구 강변 강서아파트 등 7곳입니다. 1,500여 세대인 해당 단지들을 재건축하면 최대 1,500세대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 6만 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청약 일정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